지금 주식이 좀 많이 싸진 거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PER이 한 9배에서 10배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 PBR도 이제 한배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많이 싸졌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야 될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을 이제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산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은 이제 무릎 국면에서 사라 그러는데 이게 하락 국면의 무릎이 아니고 반등 국면의 무릎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식을 모아간다 이런 개념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난꼭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가인데.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연말 전망은 한 130달러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강세 국면이 뭐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뭐 정유 관련주나 석유 관련주 또 가스 관련주 이런 쪽으로 또 선별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국면에서도 꾸준하게 그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역시 이제 고배당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강세 국면에서는 그 배당주가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약세 국면에서는 배당주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잘 아시는 뭐 맥컬리 인프라라든지 KTNG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그 고배당 주식들인데 이런 고배당 주식들을 대해서 점차 그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뉴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의 유언장이랄까요? 이게 일부 공개됐는데, 거기 보시면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 90%는 S&P 500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사고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종목 선정에 어려움은 있는 데다가 코스피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보다는 뭐 코스피 지수 자체를 사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뭐 PER 10배 정도고. PBR 1배 정도니까, 뭐, 2,400 밑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이 떠오르시지 않으면 지수를 관심 있게 보셨다가 바닥 어느 정도 확인한다면은 지수 자체를 사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뭐,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국내 뭐 대표 기업들, 뭐 업종 대표 기업들 전부 이제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 기업 수익을 일부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인 거를 감안하고, 모두 다 좋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꺾이고, 이제 소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같은 매수 의견이라도 목표 가격을 뭐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저도 한 6만 원대 중반에서 딸아이한테 삼성전자 그 저축 예금을 좀 일부를 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좀 샀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왜 빠지냐? 우리가 이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삼성전자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이제 이50% 선이 좀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 수요 자체도 3분기에 지금 그 수급 여건이 좀 나빠질 걸로, 전 세계 그 주요 그 컨센서스 업체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수요 자체도 지금 그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어닝에 좀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그 컨센서스 이거를 지금 저 하향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올해 그 62조 정도 예상했던 거를 뭐 최근 나온 컨센서스 보면 60조로 하향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에서 뜻밖의 발표를 했었죠. 이제 부품 공급을 좀 줄이겠다. 뭐, 그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가전 부분을 생산을 좀 줄이겠다. 한달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그럼 삼성전자를 왜 파냐? 물론 경기 자체가 그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아시아 이머징의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 같은 데도 이머징 국가의 대표적이지만 특히 이제 돈을 회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경기가 그 불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앞다투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1,300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 보유하고 있을 좀 명분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악재들이 부각되면서 드디어 이제 6만 원이 깨지고 있는데, 5만 원대 들어간다면 뭐 절대적으로 뭐 저렴한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부진은 세계 경기하고 맞물린 뭐 일시적인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지속될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5만 원대 들어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고, 오늘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 일간지 사회면을 보니까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코인 투자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단기 급락에 따라 그 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뭐 정신과를 찾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일정 부분을 좀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왜냐면은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그 손실 본 분들이 뭐 대다수일 겁니다. 뭐 이익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렇게 손실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 기다렸다가 오르면 판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전체적으로 한 30% 많으면 50%까지 좀 현금화 시키시는 것이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해 보이고,
차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를 위해서라도 현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그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조정이 이어지다가 아마 낙폭이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온 국면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는 또 시장이 재편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 주도주로 또 그런 테마군들이 형성되면서 오르게 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많이 빠졌지만 또 상승 흐름에서 일부 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된 그런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테마라든지 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국면에서는 손실을 어떻게든지 최소로 좀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씩 현금화 시켜 나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또 반면에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서 그 손실 부분을 좀 만회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하죠. 이게 시장이 계속 빠지게 되면 낙폭과대 인식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또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 인버스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불안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버스 같은 거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짧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인버스 투자 같은 것도 일반적인 그 투자 방법은 아니고 한마디로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 투자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뭐 절대로 뭐 권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영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반등 시마다 일정 부분 현금화하시는 것이 그래도 제일 우리가 이런 조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속당 중에 월가의 속당 중에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월에는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고 10월에 다시 이제 돌아오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도 이런 주식 속담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부터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여기 완전히 그 직격탄을 날린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앞당기는 그런 그 효과를 가져왔었죠. 그럼 이제 최근과 같이 이제 조정이 좀 심했던 때를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였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월가의 리포트들 또 전문가들은 조정이 좀 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조정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시 뭐 W자형 또는 이제 L자형의 어떤 시장을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국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V자형으로 바로 반등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였죠.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V자형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돌아가는 흐름 자체는 그 V자형 반등보다는 뭐 L자형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월가에서 나온 그 보고서들 쭉 읽어보면 적어도 가을까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닝만 놓고 보면 올해 그 2분기 어닝이 2분기 실적이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최악일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마 7월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7월 시장도 당연히 좀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국내 시장도 그런 여파가 분명히 좀 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1월 8일 날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보면 적어도 10월 말 이때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그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보면 최근에 그 인플레 국면을 그 반영을 해가지고 국내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닝을 지금 실적을 다 하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점점 반영되고 이러면 조정 국면이 그 여름을 넘어서 가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특히 이제 페드가 최근에 그 6월에 0.75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모두 처음에 예상한 거는 이제 0.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시장 상황이 뭐 워낙 안 좋으니까 0.75까지 지금 올렸고, 그래서 이제 페드도 사실은 뭐 진퇴양난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인플레의 그 압력이 또 강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려가고 있지만, 또 반면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또 침체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또 보고서를 보니까 7월에도 0.75 정도를 또 올려야 된다. 이런 또 보고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그 FOMC에서 그 0.75 금리로 올리고 나서 시장이 그 당일날은 굉장히 좀 올랐죠. 근데 다음날은 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과거 0.75로 올렸을 때 이후에 어떻게 미국 증시가 진행이 됐냐 이걸 보니까 이후에 어느 정도 발표 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한 달 이후에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경우가 꽤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첫날은 오르고 다음날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7월에도 0.75로 올리게 되면 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충격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좀 그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스닥 PER 기준으로 한 23배예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평균이 한 16배, 14배 정도 여기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S&P나 다우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는데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PR 기준으로 한 23배이기 때문에 이 PR 수준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그 기술주들에게는 직접적인 좀 타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흐름은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 이어지면은 당연히 그 달러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계속 돈을 빼가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 또한 또 줄기차게 이어질 것 같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좀 반등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사실은 빨간불일 때 대부분 그 투자자들은 사게 되는 거고, 파란불일 때 사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 말로만 무슨 뭐 조정받을 때 뭐 사라 그러는데 손이 안 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이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멀쩡히 뭐싼 기회가 있는데, 그 주식 막 상승하기 막 시작했을 때, 막 나중에 막 뛰어들어서 막 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는 게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갑자기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그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8천 원부터 만 원까지 움직이더라. 뭐이 주식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하루에 만주 이상 사주면은 단기에 뭐몇 프로 오르더라. 뭐 외국인 사고 기관하고 사면 어느 정도씩 오르더라. 이런 그 A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도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갖고 그 종목에 대해서만 뻔질나게 매매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목이 지금 뭐 1,400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알 수도 없고, 우량 주식.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 중에서 자기가 최근 테마하고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고 어닝도 좋다고 생각되는 걸한 5개에서 10개를 뽑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주식을 어떻게 하냐? 모르잖아, 당연히. 그럼 딱한 주식만 사보는 거야. 부담이 없잖아. 응? 아, 내가 요 주식은 요때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럼 한 주를 딱 사보라고. 그 주식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간다? 그 어느 정도 내가 산 주식에서 플러스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사는 거예요. 플러스 될때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거보다. 내가 산 거보다 마이너스면 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 우리 증권 그 HTS 시스템에 보면은 관심 종목 이렇게 뭐 몇십 개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내가 사서 수익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한 주만 사면 돼. 열 주도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네. 먼저 이제 가격 예측인데요. 우리가 A라는 종목을 살때 보면 가격 예측을 첫 번째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할 때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에 좀 국한해서 하시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은 당연히 그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이제 그 가격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격까지 내가 산 주식이 바로 갈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 뭐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연간 차트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매물대가 나오게 되고 또 저항선이 어딘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는 가격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주식을 사면 기술적으로는 상승 목표치는 어디까지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어느 가격선까지 조정을 하게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격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매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상승세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상승세에 있는 주식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이 매일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눌림목이라 그러죠. 상승세에 있다가 잠깐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보다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뭐,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중 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또 매매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목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은 정말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업황이고. 또 그런 업종이고, 그런 종목군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그좀더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내가 산 주식의 절반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임하지만 한 50%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런 그 매매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자금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자금을 일부 띄어서 이제 주식을 하시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자금을 100% 주식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그야말로 그 빚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 가용하고 있는 그 주식 자금의 한 50에서 한 70% 정도만 사용하고 항상 현금은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둬서 여러 가지 좀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관리 원칙도 이제 무척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 가치 조정을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 스스로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차후에 낙폭과대 국면에서 반등할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것이 항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뭐 장부 같은 걸 써놔서 매매 같은 걸 좀 수기로 기록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컴퓨터 있는 거 그냥 장고 뽑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수기를 기록하면서 뭐 수익률 같은 걸 좀 체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 쓰는 거, 가계부 쓰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과거의 그 실수를 이후에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둑으로 말하면 이제 바둑 끝나고 그 프로 기사들이 복귀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고 또 어떤 부분은 잘했고 그래서 실수한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좀 치명적이었는지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조정 흐름에 내가 스스로 그 로스쿡 규정을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에 내가 규정을 해놨더라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30%인데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않았나. 그래서 스스로 어떤 매매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기관 투자자도 보면 로스쿡 규정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 손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좀 감정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일지 같은 거 작성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월가의 투자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잃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잃지 마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을 잃지 말아야지 나중에 이걸 디딤돌 삼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친 욕심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적당한 시점에 이제 로스컷을 하지 못한다면 그 향후에 내가 어떻게 일어선다고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암만 워렌 버핏이라도 뭐 10종목 찍었는데 10종목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뭐 일본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분은 주로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투자한 것 중에서 30% 정도가 성공을 해서 오늘날 같은 이제 부를 이룬 겁니다. 야구 타자로 말하면 이제 3할인데 사실 3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10종목을 찍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3종목 정도가 크게 수익이 나면 나머지 7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 종목을 해서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나머지 일곱 종목 투자한 게뭐 반토막 나고 상장 폐지되고 30% 마이너스 나고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종목이 수익을 크게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안 나는 일곱 종목을 어떻게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그 로스쿼트 규정이 있고 특정 종목마다 몇 프로 이상 빠지면은 기계적으로 그 쳐내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실을 현실화하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기 싫어서 그냥 장기 투자로 쭉 끌고 가시는데 지금 국내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뭐가 빨리 변하냐면 테마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의 다음 테마까지 돌아오려면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내가 산 종목의 수익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고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산 종목이 내가 스스로 정한 그 원칙에 따른 그 매매 규정에 따라서 손실 제한에 딱 걸리면은 일단 팔고 다시 사든지 일단 좀 팔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주식 시장에 이제 들어왔을 때 저도 그 지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영업 직원이. 근데 7명이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스몰캡 좋아하고 어떤 분은 스몰캡 중에서도 제약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대형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IT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전통적인 내수 관련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성장주만 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다 자기 그 주특기가 있어서 영업회의 하면서 아무리 뭐 누가 삼성전자 사라 그래도 이분들은 뭐잘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자신의 이제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긋하면 그 성격이 느긋하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기다려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한다든지 나는 단기적으로 그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샀을 때 단기 한달 이내에 뭐 3%에서 5% 정도면 나는 만족해. 그러면은 뭐 그런 종목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투자 그 성격을 알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어떤 시황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독자적인 사고하고 독립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내 그 주요 증권사에서 나온 그 시황들 보면 또한 목소리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한 목소리로 냈을 경우에 시장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이건 뭐 월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목소리가 이제 한 목소리가 됐을 때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목소리를 좀 경계하고 그 목소리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문가의 그 의견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또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투자에 대가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내는 것도 투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손실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실을 냈을 때 나의 잘못을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좀처럼 이런 그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수정을 또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기간은 길어지면서 손실폭은 오히려 커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또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투자를 하면 뭐 투자의 신이라 그래도 손실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을 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삶 자체가 그 이 주식 투자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인생을 이런 뭐 주식 투자나 또 가상화폐 투자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인생을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제 봄 또 여름이면 또 주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주위도 좀 살펴보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또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투자도 어느 정도 그 삶의 지혜가 반영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말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우리가 하는 오해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령 증권업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증권업계 들어보면 이제 투자 상담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한 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때 공부한 거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 방법도 계속 좀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계량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 방법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은 기술적 방법에 있어서 좀 후퇴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과거의 분석보다는 또 새로운 분석법을 또 찾아야 되고 또 계속 그 새로운 방법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기라든지 펀더멘탈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술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된다든지 기업들의 어닝이 이제 꺾여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식은 하락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도구만을 이용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경기라든지 그 기업의 펀더멘탈 등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펀더멘탈을 추정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나오는 차트가 당연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트 분석 특히 이제 차트라는 것은 펀더멘탈 쪽에서도 하나의 그 히스토리컬적인 그 데이터를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식시장이라는 그 캄캄한 바다와 같은 그런 국면에서 기술적 분석의 이런 차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 항해를 위한 그 어떤 그 등불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은 시대가 흐르고 또 현재에서도 계속 그 주목을 받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그 사이클 분석입니다. 뒷부분에 뭐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사이클 분석이라는 것은 그 일정 구간을 흐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고점하고 저점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고점이라는 것은 그 단기 과매수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점은 이제 침체 국면인데 단기 과매도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지표의 모든 지표들은 이런 과열 국면에서는 주식을 팔고 침체 국면에서는 주식을 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전반적으로 그 주식의 이제 매매 타이밍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또 하나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대중들의 이제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계속 그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대중과는 가급적이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수익을 냈던 것을 투자의 대가들의 그 투자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대중과 나의 어떤 시소게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굉장히 그 여러 명이고 무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중을 이기려면은 대중과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나는 그 방향과는 반대쪽에 서서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이 심리적 투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앙드레 코스탈로니 같은 그 유럽의 투자 거장들도 바로 이러한 심리 기법을 통해서 탁월한 수익을 얻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주가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판단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사용하는 여러 보조 지표들은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과매수권, 즉 과열권이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침체, 즉 과매도권이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수치화돼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를 보고 대입해 보면 지금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애매한 국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별 기업의 그 주식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또 데이터화 시켜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주에도 굉장히 그 강하게 올랐던 바이오주를 제가 봤더니 하루에 이 주식이 상한가를 오르내렸는데 거의 그 발행 주식 수만큼 하루에 이제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대주주 물량 또 외국인들 뭐 기관 물량 뺀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사고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주식들의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그 한 달 또는 그 보름 동안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지극히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 자체도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이것이 이제 매수 신호로 판단한다든지 그리고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로 해석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동 평균선은 사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각 보조 지표들이 이제 생성되었을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이야말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각 보조 지표들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또 발전시킨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각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의미와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21선, 즉 이제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주식 흐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러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에서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추세가 꺾어지느냐 추세가 하향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1선이라는 경기선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매매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본스타인이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 투자 시계로 시장 상황을 이제 설명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시장 전략가들도 시장을 인용하면서 본스타인의 그 투자 시계를 가져와서 이제 시장 상황을 이제 설명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디플레이션 국면이죠. 이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고 그다음에 리플레이션 국면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국면이 12시부터 3시까지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그런 투자 시기인데 현재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으니까 한 오후 1시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확장 이후에 물가 상승이 오면서 주가는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거든요. 긴 시각으로 보면 그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 자꾸 그 투자할 종목을 찾는 것은 자칫하면 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국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금밭이었습니다. 금밭. 그러니까 금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둥그러도 뭡니까? 몸에 이제 금이 붙죠. 예, 그런 금밭이었고 누구나 다 별다른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시장에 들어온 그 막대한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그야말로 뭐 밀려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한마디로 이제 자갈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갈밭에서 굴러다 보면 굉장히 괴롭고 몸만 피곤한 거죠. 근데 얻는 거는 없고.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주시장이 암만 뭐, 50포인트, 뭐, 70, 80포인트 빠지는 날도 보면 오르는 종목이 있죠. 근데 오르는 종목을 보시면은 전체 뭐, 시장 뭐, 한 1,400개 종목 중에서 굉장히 일부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지금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국면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주가가 곡선의 흐름을 갖고 일정한 기간 고점하고 저점 사이를 이제 넘나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은 사실 대부분 이 사이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고점하고 저점이 있고 저점 부근에서는 사고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팔라는 것인데 이런 사이클 분석을 우리가 이제 기간 단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또는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드러내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이클 분석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 분석에서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소개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제가 좀 이번에 일부 좀 넣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그 말씀드린 그 번스타인의 투자 시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사이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타이밍하고도 그 연계된 일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사이클 분석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책이 뭐 합쳐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두 책을 통해서 다한것 같고요. 처음에 나온 차트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시장에 처음 그 입문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차트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우리 시장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좀 단순한 게 아니고, 최근에는 계량 분석과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차원 높은 쪽으로도 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또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그 HTS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보조 지표들을 충분하게 그 실어주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HTS 시스템을 보면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뭐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좀 많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해석은 차트의 기술보다는 약간 좀그 심화 과정에 있는 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기술적 분석 책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이 지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의미하는 바는 뭐고, 어떻게 또 시장에서 또 적절하게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해설이 좀 깊이 있게 설명된 데가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된 게 많았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안타까웠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전반을 이해하시는 데는 이책두 권을 좀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좀 통찰력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뭐 아무데나 이제 보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왔는지, 기술적 분석의 어떤 흐름하고, 또 하나는 제 책에서는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심리 부분, 군중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써왔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보조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그또뭐 파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최근 목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편의상 나눈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내가 읽기 좀 수월하다, 그런 쪽부터 읽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주식은 제가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뭐 증권업계에 있어 보고 저도 주식 매매를 해보면 상당히 좀그 멘탈 게임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주식 투자가 모든 분하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주식 시장이 그 시세 움직이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보다는 더 다양한 좀 안정적인 상품에 좀 투자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본인이 잠을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정도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주식 투자 자체가 내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직장인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내 생활에 방해가 저는 되는 정도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어떤 재테크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는 것이 항상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그 사회면에 보면 그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좀 계속 이슈화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